오늘은 아이오닉에다가 자전거를 한번 실어볼게요. 자전거를 싣기 위해서 툴레, 이게 툴레 994995인가? 이렇게 있는데 994가 3대인가 싣고 995가 그 다음 뭐 4대인가? 이렇게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2대 정도 탈 거면은 제 생각에는 좀 긴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러 개를 쓰는 거 한 개를 좀 여유롭게 쓰기 때문에 전 994를 일단 한 대만 쓸 거라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이게 아이오닉에서는 장착된 게 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서 장착해 보려고 사놨습니다. 조립기 영상을 전에 찍었었는데 영상이 너무 어둡게 나가지고 뭐 언박싱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팅이 이제 살부착 가능하게 쉽게 세팅이 되어놨는데 세팅된 거라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한번 껴보고 해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는 요 밑부분이 트렁크 여기 밑에 걸리고 다음 이 거리 부분, 이 거리 부분이 아이오닉 위에 스포일러로 이렇게 가서 약간 좀 다른 차량에 비해 좀 덜 안전하게 거리가 되긴 하는데 일단 장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는 여기 유리, 다른 차는 유리로 하더라고요. 소렌토나 이런 다른 차는 유리에 이렇게 딱 박히는데 얘는 여기 박혔네요, 여기에.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어서 막 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손상되면은 교체하면 돼요.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지금 장착을 여기에 먼저 걸고 양쪽 걸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트렁크에 닿게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여기 스포일러에 닿게. 원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하면 장착이 끝납니다. 다행히 번호판은 가리지가 않아가지고 별도의 장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뭐 꼭 약간 삐져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한번 가져올게요. 자, 여기 툴레 트랙 자전거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걸었는데 지금 언밸런스 하죠? 그래서 여기를 풀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당기면 풀려요. 풀고 여기도 풀고 여기를 내리고 지금 내리고 여기 잠그고 딱 걸리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잠그고 위도 이쪽도
조금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돼도 괜찮겠나? 근데 잠그면은 브레이크 이 정도는 브레이크 등이 잘 안 가려져요. 저희 바이오니플이 오락 발라가지고 장착하면 이게 너무 내려갔나? 옛날에 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오랜만에 껴가지고 한 칸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이 올라가나 살짝 올리고 딱 걸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올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여기 이거를 당겨, 텐션을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안 조인 데는 이렇게 헐렁헐렁한데 좀 당겨줘야 즉 빡빡하고 빡빡할 때까지 당겨서 하나, 둘, 한 세 번 정도 빡빡한 데 느낌이 날 때 여기 열쇠로 잠글 수도 있어요. 다음 반대편도 이렇게 당겨서 그럼 텐션 좀 잡히나 싶으면 하나, 둘, 셋 이런 정도 빵빵 딱딱하죠. 이제 그리고 자전거 조향으로 인해서 이게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툴레가 준 거로 이용해서 바퀴하고 본체 이렇게 묶어요. 일단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조향이 아예 안 움직이죠. 다음 이거를 풀어서 여기서 프레임이 프레임이 여기 바닥에 안 긁히게 해야 돼요. 바닥 긁히면은 저처럼 한번 긁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샤시하고 여기 툴레 사이하고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가 다 도색이 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좀 여유있게 여기도 풀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돼요. 여유있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부착물 같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면 이렇게 여유있게 해서 꽉 잡, 여기도 꽉 잡으면은 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는 여기가 좀 올려야겠는데 풀고 내려야겠네. 여기 좀 내리면 이 정도로 해도 다녀도 되긴 한데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그리고 반드시 요거 체인이래 발판도 반드시 묶으셔야 돼요. 여기
아, 지금 걸렸는데 발판을 이렇게 안쪽으로 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도난 방지를 위해서 여기 셰시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잠그면은 도난 방지용이 돼요. 그래서 휴게소나 뭐 외출 시에 가시면 됩니다. 아, 지금 약간 좀 엉성한데, 다시 요걸 원래 이게 2대분이야 2대용인가 3대용인가 한데 저는 이제 여유롭게 차에 바로 안 붙이고 여기 약간 여유롭게 여기다 쓰거든요. 지금 영상 찍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아이오닉에 자전거 장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을 이렇게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툴레 944인가? 아니 툴레 자전거 거리로 뭐 밑에 이제 그 훅 고리 열어서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 천장 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개가 빠졌는데 이거 트렁크를 수동으로 자동으로 말고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돼서 수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자전거 빼면은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수동으로 바꾸셔야 안 그러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아이오닉 활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